그러니까 마우스피스 부연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. 지금 마우스피스가 좀 작다고 작다고 지금 하시는 분이 계셔갖고, 그러니까 많이들 그러세요. 이제 처음에 저희가 예전에 판매했던 마우스피스보다 확실히 작긴 한데, 저희가 그동안 이제 갖고 있던 마우스피스는 전부 다 그 이제 마우스를 우리가 성형을 하고 이쪽을 가위도 또 많이 자르잖아요. 이렇게 뭐 마우스 물고 그러면 막 헛구역질도 나고 그래갖고. 근데 지금 이 마우스피스는 이제 아시아인들한테 좀 맞는 핏으로 제가 지금 제작을 했거든요. 마우스피스를 제작하고 성형을 한 다음에 굳이 이게 자르실 필요도 없으세요. 그리고 이게 좀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절대 작은 게 아니고, 이게 저도 이제 막상 이거를 성형을 하고 나면 되게 만족들을 많이 하세요. 이게 작은 게 아니고, 제가 지금 미리 성형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이나? 그래서 이 마우스피스가 지금 입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저 오히려 되게 편해요. 숨쉬기도 되게 수월하고 사이즈가 딱 맞아서 상당히 편해요. 그 다 입에 맛이 잘 맞고, 이게 아무래도 서양인들이 저희보다 두상은 작은데 이게 이빨이나 이 뭐 강냉이 부분들이 조금 더 크니까, 이게 이빨 부분이 더 크니까 이게 지금 오히려 더 우리한테 더 맞는 사이즈가 아닌가 싶고요. 그리고 또 이제 굳이 이제 성형한 다음에 가위로 자르지 않으셔도 되고 가볍게 진짜 쓰실 수 있는 그 저렴한 가격에 쓰시기 되게 좋은 마우스피스 같아요. 저희가 지금 마우스피스 다른 것도 있어요, 사실. 다른 것도 있고 전부 다 성형을 해보고 테스트 해봤는데 너무 이런 것들은 뭐 두껍고 좋고, 아 두껍긴 해서 좋을 것 같은데 호흡하기가 곤란해져요. 이게 막상 써보니까 호흡이 불편하고 이제 헛구역질이 나오더라고요. 너무 두꺼워서. 그래서 이 제품이,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마우스피스를 이번에 이렇게 제작한 겁니다. 이게 다 써보고 그만큼 편했기 때문에. 저만 써본 게 아니고 이제 선수들이 여러 명이 지금 써보고 다 선택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게 팔팔 끓는 물에 이제 하시면 안 되고 한 80도 정도 되는 물에, 이제 우리가 커피포트에 물 끓이면 한 1분 정도 식히면 한 80도 정도 나오더라고요. 1분 정도 상온에 식히면. 그리고 한 20, 30초 정도 담갔다가 20초 정도만 담가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바로 성형하시면 이렇게 예쁘게 잘 나옵니다. 다른 것보다 좀 얇아서 팔팔 끓인 물에 곧바로 투입시키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, 그러면 한 5초만 담가놔도 될 것 같아요. 팔팔 끓인 물은. 예, 그리고 한 80도 되는 물은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래 담가놨다가 바로 성형하시면 예쁘게 잘 나오니까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